안녕하세요, 대만 시청자 여러분. 드라마 선제어 꽃티어의 변우석 김혜연입니다. 죽은 류선제를 살리기 위해 15년 전 과거로 가는 타임슬립 구원 로맨스 드라마 선제어 꽃티어. 소리 잠이 솔솔 오지? 분유 먹는 때 한 3살인가? 한 3살대로 돌아가서 좀 일찍 잠도 자고 분유도 많이 먹고 밥도 잘 먹고 해서 조금만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혹여나 나한테 기회가 생겨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한 5살, 6살? 말할 수 있을 때 가서 어? 이 친구 천재인데? 막 저희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저 데리고 다니면서 천재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해요. 천재 자신에게 너는 잘해왔고 잘할 거고 왜 잘해왔고 잘할 거고 난 너를 믿어. 희윤아 항상 화이팅이야. 15년 후 15년 후면 지금 40?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과거에 나는 너무나 행복했고 40대의 너의 인생도 행복하길 바래. 우린 모두 행복할 거야. 15년 전 우서가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끝까지 잘해라. 15년 후 우서가 살아있니? 살아있다면 악착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냥 오빠랑 연기했던 순간들이 재밌었다. 저랑 같이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눈 마주쳤을 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이야기가 되면서 웃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쳐다보면 다시 쳐다보고 그러면 놀란 듯 선재가 다시 잡고 둘의 위치가 바뀌면 이상할까? 이게 더 이쁘긴 하다. 이렇게 몰려있고 나중에 이쪽으로 딱 몰려서 이렇게 뭔가 하고 약간의 가격 태블릿을 하는 게 있어서 저도 공감합니다, 감독님.